저는 선배님이라 그래서 그냥 느낌이. 아, 참. 예. 아니 근데 외모의 매력이 외모 신동엽 씨 외모의 매력이 어. 뭐야? 귀여운. 아. 그리고 좀 그. 근데 아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얘기도 믿겨지지 않겠지만 믿겨지지 않겠지만 저 결혼했어요. 그래도 소스라치게 놀라셨죠? 아, 결혼한지 몰랐었어요? 몰랐어요. 진짜요? 근데 좀 분위기적으로 그 가전적인 이미지는 있었으니까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요. 아~ 가전적인 진짜 그런 얘기를 미나야 그러면 그 말 많고 결혼 안 한 부흥 같은 남자 어때요? 그래 한번 얘기해 보세요. 외모 부흥 외모는 어때? 네. 부흥 한번 얼굴 잠깐 보여줘. 아, 일단 어떻게 나오냐? 한번 보여줘. 한번 뒤 돌아봐요. 이제 봤습니다. 지금 계속 뒷모습만 네네.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아예 앉아 있고요. 네네. 이렇게 해서 뒷모습하고 이제 옆모습 가만히 있어요. 네. 앞모습 그렇게 한번 보세요. 예. 근데 뒷모습이 멋있는 것 같아. 뒷모습이 멋있는 것 같아. 아 재밌어. 아, 재밌어요. 네. 네. 신동엽 씨 같은 스타일의 한국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네. 뭘 해보고 싶어요? 아, 제가 한국에서 한강을 좋아하거든요. 어, 한강? 조용하고 어렸어요, 어렸어요. 야경도 예쁘잖아요. 저 어렸어요. 그 예쁜 그 야경을 보면서 말하면서 그런 데이트를 하고 싶어요. 어. 그리고 한국 음식 중에는 제가 닭가마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. 닭가마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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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닭가마리 정말 먹고 싶어서 한국이 그리워질 때가 있거든요. 아, 끓는 물에 갈국수도 넣고 그런 데이트를 하고 싶어요. 닭가마리 칼국수 예. 아, 왜 이렇게 삐졌어요? 네? 왜 이렇게 삐졌어요? 아니 그게 아니라 한강이 지금 어렸어요 한강이. 네. 한강에서 얘기하면 지금 너무 취해서 입 들어가요. 그러면 닭 한 마리 사주실 수 있잖아요. 네? 닭 제가 닭을 못 먹어요. 네, 닭을 못 먹어요. 아 그것 때문에 삐쳤어요? 네? 아니 좀 뭐 대범한 남자를 좋아한대잖아요. 그래요. 그래요 저 소극적이에요. 디나스랑 같이 이상형이 정말 신동엽 씨. 정말. 아 오늘 왜 이래 진짜. 고마워 고마워. 아 잠깐만 악수라 당만해요. 아니 거기 계세요 제가. 아, 이렇게 둘이 어깨동무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. 정말 소중하다. 얼굴 안 웃어서 얼굴이 보여요. 워스트 드레서라고 했는데 아니 백지영 씨가 뭐 어마어마한 패션이스타라고 소문이 자자한데. 예. 2006년도 때 제가 사랑하네로 이제 발라드 컴백을 했어요. 근데 그때 갑자기 한 두 달 만에 사랑하네가 너무 막 큰 인기를 얻은 거예요. 대단했죠. 엄청 많이 그 엠본부의 작가분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. 어.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. 그래서 무대를 되게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셨나 봐요. 그래서 그때 단을 높이 올리고 네. 그 위에 제가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옷자락을 길게 떨어뜨려요. 그리고 그 새틴으로 되니까 실크 혹은 공단이라고도 하죠. 드레스 이제 위 상의를 입고 그리고 챙이 넓은 모자를 저를 씌웠어요. 초록색으로. 좀 지금 넓은 하는데 이 넓이가 장난이 아니야. 넓이가 그냥 이 정도가 아니고 진짜 정말 들어도...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이렇게 넓었어요. 그래서 약간 모자를 딱 썼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정말 리허설 하는데 어땠냐면은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고개가 계속 이 모자 무게 무게를 지켜가시느라 무게가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. 계속 그랬는데 모자가 너무 챙이 크고 넓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외계 아니면 막 해파리 히드라 뭐 이렇게 보이는 거야. 그런데 밑에서 목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얘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. 얘가.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사진 있어요? 죄송하지만 준비해봤습니다. 아 진짜? 그래. 그 역사적인 과했던 네. 자 독버섯. 어.